예, 이번 시간에는 교재 155쪽 재후자산입니다. 재후자산. 예. 우리가 재료를 사옵니다. 그죠?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만들죠. 제조. 만들면은 뭐가 되죠? 제품이 되죠. 이 제품을 이제 우리가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 가져가죠. 이걸 우리는 상품이다 이랍니다. 이 상품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죠. 그죠? 이렇게. 예, 이 과정입니다. 재료를 사와서 만들고,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이익을 붙여서 이제 팔고, 다시 또 재료 만들어서 팔고, 계속 이게 반복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자체 공장이 없는 이제 회사는 물건을 사와서 이익을 붙여서 팔겠죠. 조금 싸게 사와서 팔고, 그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사와서 팔기도 할 겁니다. 예. 이때 이제 우리가 이 과정, 재료를 사와서 제품을 만들고, 그 상품을 이제 판매한 이 과정이죠. 그죠? 이 과정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만들 때 원가 계산한다 그랬죠. 그죠? 원가 회계. 원가 회계란다 그래요. 이건 재무 회계예요. 그죠? 재무 회계. 네. 이쪽에서 시험에 예, 80%. 여기에서 20% 시험에. 그죠? 여기서는 80%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20%. 이80% 중에서 50%가 자산에서 나온다 그랬죠. 이 전체 100%인데 그 중에 여기에서만 20% 자산에서 50%. 그죠? 나머지 부채 자본 수입 비용에서 20% 이렇게 시험 아 30%에 출제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재료를 만들어서 판다. 그죠? 이때 요 재료 계정 과 제품 계정, 또 성 계정 있죠, 그죠? 이런 계정, 또 만들다가 우리가 재료도 아니고 제품도 아닌 거 있죠? 제조 과정에 있는 거, 제공품이랍니다. 미완성품. 또 뭐, 이거 외에도 그죠? 반제품도 있겠죠, 그죠? 뭐 자동차 타이어 같은 거, 반제품, 또 소모품, 뭐 등등. 그죠?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예, 통틀어서 이런 계정들을 재고자산이라 부릅니다. 재고가 남는다. 그죠?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에서 핵심 이거잖아요. 그죠? 상품이죠. 이런 계정 과목들은 원가회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이거죠. 그죠? 상품.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공부할 거냐 이거죠. 이 상품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뭐냐, 보세요. 1월 1일입니다. 기초에. 1월 1일 날. 알겠죠? 그죠? 물건을 사와서 12월 1년간 팔았다. 그죠? 그럼 우리가 1년 동안에 물건을 사왔다. 매입. 100원어치 사왔다가 그 1년 동안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매출 150원에 팔았다. 그럼 이익 얼마 봤을까요? 50원이 봤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이 매입이라는 거는 뭐 거래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죠? 팔고 뭐 사고 계속 거래 있겠죠, 그죠? 이런 거래 있지만은 우리가 그 거래 하나하나는 이제 잔고에 다 기정되겠죠. 우리가 이제 결산, 오늘은 무슨 날이죠? 결산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 우리 재무제표 작성하잖아. 그죠? 총 원래 보니까 100원 돌았더라. 물론 이 중에는 이제 들어왔다가 물건이 돌아가기도 할 거고, 환출을 합니다. 팔았던 물건 돌아오기도 하죠. 바꾸대 옵니다. 그죠? 환입, 또 애누리 하기도 하고, 할인하기도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다 빼버리고, 일단은 순수한 매입은 100원이고, 순수한 매출은 150원일 때, 이때 이익이 얼마 생겼을까요? 50원이죠. 이걸 뭐라 하죠? 상품 매출 이익이라 하는 겁니다. 매매 이익, 뭐 매출이 같은 말입니다. 그죠? 자, 이제 이건 아시겠죠? 그런데 요게 뭐죠? 기초잖아. 그죠? 그럼 작년에 2월 된 상품, 기초 상품이
예를 들어서 그죠? 만약에 아시겠죠? 그죠? 기말 재고가 예를 들어서 30원 할까요? 기초 30에서까지 할게요. 숫자 제가 숫자 예, 아무 관계 없습니다. 자, 기초가 30에서 다 2월 상품이 그러면은 기초가 30에서니까 그렇죠. 정해 넘어든 2월 상품 30에서 그죠? 여기다가 100원 사와서 130원 중에서 150원이 팔려서니까 그죠? 20원 남았죠. 20원이다. 맞죠? 그죠? 20원. 그런데 만약에 기말 재고가 20원 있더라. 그럼 이익 얼마일까요? 기말의 재고가. 자, 기초에 30 있었잖아. 그죠? 30 있었는데 사왔죠? 이건 더 해야 되죠? 당연히. 그죠? 이거는 더하고, 남아있는 이거는 안 팔린 거잖아. 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이거는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기초는 항상 더 해줍니다. 기말 어떻게 하고 빼야 되죠. 그죠? 그래야 당기분 나오겠죠. 그죠? 지난해 넘어왔던 거더 해줘야 되는 130원에다가, 그죠? 남아있는 건 이거는 내년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 20 빼고는 110원이죠. 110원짜리가 150원에 팔렸으니까, 이때는 이거 얼마? 40원입니다. 그 이걸 우리가 뭘 아느냐? 매출원가라 이래 부르거든요. 요걸 다른 말로 원가, 매출원가라 합니다. 판매된 원가, 매입원가를 하기도 하는데, 매출원가 말 많이 씁니다. 매출원가, 요거 매출원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 보세요. 요거 있잖아, 그죠? 그럴까요? 요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매출원가라 부릅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 이때는 130원에다 하면 얼마? 110원이죠, 그죠? 원가 11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얼마? 40원이죠. 요 원리. 이걸 우리가 뭘 아느냐? 물량 흐름이다, 뭐 상품 흐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아주 중요해. 요걸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거 해서 요거 얼마냐 묻기도 하고, 요걸 갈아버리고, 요걸 주어지고, 요거 얼마냐 묻기도 합니다. 또 요거 얼마냐 요런 식으로 요거 가지고. 그러면 요 원리를 보세요. 이 보시면은 이건 우리가 이제 저는 가능하면은 공식을 잘안 씁니다. 공식을. 왜냐하면 공식을 암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제가 공식을 안 씁니다. 꼭 필요한 건 씁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뭐이꼭 필요한 건 제가 또 말씀해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요 원리 잘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자, 요, 110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더하고 뺀 거잖아, 그죠? 그렇죠? 요, 더하고 뺀 거잖아, 그죠? 요건 어떻게 나왔죠? 요거 해가 요거 또뺀 거잖아, 그죠?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걸 가지고 제가 T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상품 계정이다, 그죠? 상품 계정, 요걸 만약 안 보게. 기초 30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말은 20원 있죠, 지금. 남아있다, 그죠?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때, 사왔는 건 차변이죠. 매입은 차변. 얼마죠? 100원. 매출은 대변이죠. 150원이죠. 자, 그럼 계산 얼마 나오면 40원 나오죠. 자,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예, 대각선으로 나오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알기 쉽도록 빨간 볼펜을 하겠습니다. 빨간 분필로. 요게 바로 이익이제죠. 이익은 얼마죠? 40원 나오죠. 그죠? 요렇게. 요게 같다. 아시겠죠? 여기가 같아진다. 여기 차변과 대변 같잖아, 그죠?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내려갈게요. 이것도 상품 계정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자 기초 30분이죠. 기말 한 칸 밑에 20분이죠. 그죠? 매입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자 이번에는 끊어버릴게요. 이렇게 여기 얼마죠? 110원이잖아. 그죠? 여기 뭘까요? 그렇죠.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그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는 건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 나왔고. 예. 자, 그러면 이 경우에 요 T 계정 두 개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기초, 기말, 매입, 이것은 바로 뭐죠? 매출원가. 요 두 계정. 아셨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거 구하라 하면 대입하면 돼. 요 다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40은 나올 거고 요거 구할 때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요것도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요런 식으로 어느 걸 구하더라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요런 식으로. 아셨죠?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 우리가 예, 물을 때 이거 구하세요. 이런 묻습니다. 이거 얼마냐? 이런 물을 때 이걸 다 주어지고 이거 물으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것도 다 갈아버립니다. 이것도 안 주어지죠. 이래 양쪽에 모른다면 답을 못 구합니다. 그죠? 그래서 힌트가 주어집니다. 이 힌트가 이때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런 게 주어지죠. 요 힌트입니다. 항상 주어집니다. 요거는 예, 여기에서 아 제가 순서가 바뀌었네. 그죠? 요걸 먼저 물으면 요걸 안 주어진다 이겁니다. 기말 물으면서 예, 우리 요걸 구해야 됩니다. 요거 구하는 핵심이다. 알겠죠? 요걸 물론 이제 이걸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요걸 구하면서 요거 안 주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주어지죠. 매출에 대한 매출 이익률은 이익률입니다. 20%이다. 이런 식으로. 이래 주어져요. 매출 이익률은 20%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익률이 20%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게 20%라 이 말이죠. 그죠? 매출 이익률. 그러면 요 금액에 대해서, 그죠? 요게 20%다. 이거죠. 150, 요 매출입니다. 150원에 대한 게 이익률이 20%, 0.2잖아. 그죠? 그럼 30원이 이익이다. 요게 이익이라 이 말입니다. 요게 30원이다. 그 요게 30원이면은 160원 하면 요 10원 나오잖아. 그죠? 답 10원이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요걸 이제 매출원가를 물어보면서 요걸 얼마냐 이런 물어봅니다. 이렇게. 요게 얼마냐 물어보면서 아, 요 제가 자꾸 했는데 요걸 먼저 물어. 보통 이걸 많이 물어봅니다. 요 얼마냐 물어. 요걸 안 주지죠. 그죠? 여러 표시에 해놨겠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당연히, 요걸 물어보면 요걸 안 주어지기도 하고, 요걸 물어보면서 요걸 안 주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일반,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말 물어보면서 요걸 안 주어지는 경우, 요렇게 주어진다. 요거 물어보면 요거 안 주어진다. 그죠? 예, 그럼 요렇게 이제 주어졌을 때, 보세요. 요게 안 주어졌죠? 그럼 요 이제 말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예, 어디 주나 하면은, 원가에 대한 원가는 매출 원가는 나오든지 원가에 대한 이익률이 원가에 대한 예, 이익 가산율은 20%이다. 20%인데 원가의 20%다. 그죠? 예. 이 가산율은 20%인데 이다. 이때 매출액은 예, 132원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원가에 대한 이익 가산율이 20%다, 그죠? 원가에. 그 요거는 원가 20% 이익을 붙였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원가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곱하기 20% 이익을 가산했다 그랬잖아, 그죠? 가산했으니까 1.2가 되죠. 항상 우리가 100%를 기준으로 해서 20% 더한다면 20% 더하면 120%잖아, 그죠? 거의 120%니까 이걸 소수로 고치면은 1.2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X에 곱하기 1.20% 이익을 가산한 금이 얼마냐? 132원이죠. 그 이때 X를 구하는 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 그 옛날에 이제 우리 했던 이제 좀 기억하세요. 예. 이런 거는 이제 뭐좀 기억하면 다 기억나죠, 그죠? 또 뭐가 어떤 분은 너무 또 시시하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제가 전혀 모르시는 분들 상대로 해서 하니까 좀 아시는 분들 좀 이해를 하세요. 너무, 아, 저건 너무 유치하다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132원 나 1.2입니다. 그래서 X는 132원 나누기 1.2가 된다. 그죠? 그럼 X는 얼마? 110원 되죠. 그죠? 여기 110원 나오면 요거 얼마? 그죠? 20원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요 모양, 요두 모양이죠. 요 모양을 여러분들은 꼭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상품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의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겁니다. 이런 모양 문제.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은 요거 좀 이해하시겠죠? 그죠? 요거는 매출에 대한 이익률 나왔다. 그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익률 20% 하면은 요거는 바로 곱하기고, 그죠? 요거는 곱하기 0.2를 해야 되고, 그죠? 요거는 원가에 대한 이익률 곱하기 얼마? 1.2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아셔야 돼요. 요거와 요 구분하셔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원가에 1.2를 가서 10%, 20% 가산하니까 1을 더해야 되고, 요 0.2가 된다 하는 거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모양, 요걸 꼭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좀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풀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는 이론 설명보다 실제 우리가 문제를 접해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 빠릅니다. 자, 일단은 교재 18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네, 그 6번이네요. 6번. 자, 6번 들어가기 전에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물건을 사왔다가 돌려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빼야 되잖아요. 그걸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드리고 책에 나옵니다만은 좀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 풀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순매출액 순수한 매출액이라는 것은 총 매출액에서 총 판매한 금액 있죠.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돌아간 거 있죠. 환입된 거. 요 환입액 빼야 되고 매출 애누리 있죠. 그죠? 애누리도 빼야 되고 매출 할인도 빼야 됩니다. 이게 좀 자그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갈로 해버리면 더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아, 매출에다가 환입이라든지 애누리 할인을 뺀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만 더. 그럼 순매입액은 뭐냐? 마찬가지죠. 그죠? 총매입액에다가 마이너스 돌려보낸 겁니다. 환출이라 해서 돌아갔다. 그죠? 나갔다. 이 말입니다. 환출 빼야 되고, 그리고 매입 애누리 빼야 됩니다. 또 매입 할인도 빼야 되죠. 이걸 모두 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갈로 해서 더 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다 빠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때 운반비 있죠. 운임. 예, 뭐 대표적으로 운임이랍니다. 매입 운임인데. 그럼 매출시도 운임이 들 거고 요거 매출시도 운임 들겠죠. 그죠? 매출시 운임도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매입 운임은 항상 요게 더한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총매입에다가 더해주고 요거는 제외입니다. 요거는 제외. 요건 비용 처리해 버립니다.
요거는 제외한다. 아시죠? 판매 시에 운반비는 제외입니다. 제외인데, 매입 시에 운반비는 항상 원가에 더한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액에다가 매입 운임, 매입 비용을 항상 더해줘야 됩니다. 매입 운임 더하고 뺀다, 그죠? 요거는 제외입니다. 왜? 비용 절약이기 때문에. 요 무조건 뺀다 하는, 제외, 빼는 게 아니라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하고 요 매출에서 요걸 빼면 되고. 아시겠죠? 그죠? 요걸 먼저 아시고, 요거 기억하시고, 그죠? 순매출액.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이제 순매출액에다가, 그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를 빼면 이게 뭘까요? 그렇죠. 상품 매출이익이죠. 그죠? 이 우리가 상품 매출 이익이라 이래 부릅니다. 이익이죠. 이익이죠. 아시겠죠? 자, 문제 이제 풀겠습니다. 182쪽에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결산 자료에서 기말상환 재고율을 계산하면 얼마고 물었죠. 자, 이런 문제는 바로 제가 T계좌를 바로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 보세요. 여기에 기초, 초, 기말, 매입, 매출. 예, 그렇죠? 그럼 이익 되는 거죠. 이 얼마고, 그죠? 이렇게. 초, 말, 입출,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항상 요, 뭐, 가능하면 계산 문제 시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그죠? 절약해야 되니까. 대입합니다. 기초는 45만 원입니다. 이 시험 문, 요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매입액은 320만 원입니다. 그죠? 320만 원. 이거 아래 보면 매입 할인 나와 있죠? 할인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 되겠죠? 네, 그럼 얼마? 315만 원이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저 같이. 아시겠죠? 저 매출액은 450만 원입니다. 매출 할인 있죠? 빼야 되죠. 얼마? 그렇죠? 440만 그런데 지금 요거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이렇게. 자, 거기에 지금 체크하셔야 되고, 제일 아래 보니까 매출 이익률, 매출이 몇 프로? 30%죠? 여기에 30%다. 0.3. 계산기. 440만 원 곱하기 0.3만 원 되죠. 그죠? 얼마죠? 132만 원. 여기 132만 원이다. 끝났죠? 학기 갔다. 이거 구할 수 있잖아. 더하고 빼면 답이 나오고 그러잖아. 이거 합계가 같다. 그죠? 이거 합계가 같으니까 여기에서 빼면 되겠죠. 그죠? 이거 계산하실 때, 예, 아시죠? 자, 딱 보니까 동그라미 4개는 생략. 생략하죠. 그러면은 45, 315, 132, 마이너스 440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얼마 나옵니까? 예, 50이 나오네. 그럼 52 나왔다. 그죠? 앞전에 52 찾으세요. 50부터 2번이잖아요. 뒤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생략, 동그라미는. 예, 52.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예. 다음에 7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7번 문제.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회계장부에서 발췌했는데, 1년 말과 2년 말에 재고자산이 각각 47,508,000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2년도에 봐서는 1년도는 기초고 2년도는 말이잖아. 그죠? 그럼 지금 묻는 게 뭐냐? 매출원가 묻고 있네요. 그죠? 그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 매출원가입니다. 그죠? 요거는 7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기초입니다. 뭐다 적으셔도 되고, 예, 기, 말.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매입, 여기 뭐죠? 원가죠? 여기 매출 원가입니다. 그죠? 이렇게. 요 구해보세요.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대입합니다. 기초는 얼마죠? 47,000원. 기말 얼마입니까? 58,000원이죠. 매입이 얼마입니까? 예, 요거. 요 금액이 지금 안 좋아지잖아, 그죠? 요거, 구해보자. 아래 쭉 자료 나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매입을 찾아야 되죠, 그죠? 그럼 매입과 관련되는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보세요. 쭉 보내보니까 매입과 관련되는 거, 매입하고,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매입 운임 있죠? 그죠? 다시.
매입과 관련되는 계정,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매입 운임. 나머지는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죠? 한번 더.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매입 운임이다. 그죠? 자, 매입 얼마죠? 24만 3천 원. 예, 매입 할인 빼야 되죠? 마이너스 18,000원. 매입 환출 애누리 빼야죠? 마이너스 15,000원. 매입은 어떻게? 더하고. 이거 아시겠죠? 예,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다시, 매입 24만 3천원, 매입 할인 18,000원, 매입 환출 애누리 15,000원, 매입 운임 25,000원. 그럼 빼고 더하면 되죠. 그죠? 얼마죠? 23만 5천원 나오네. 요거 계산하면. 그죠? 그럼 이제 요금에 구하는 거예요. 계산기 여러분 바로 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 어떻게 해요? 예. 47, 235 빼기 58 하면 되잖아. 동그라미 하지 마세요. 예. 그럼 얼마죠? 224. 나왔네. 224. 224. 몇 번? 정답 4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문제 풀어나갑니다. 예. 그 아래 문제, 8번 문제는 1기와 2기 나왔잖아. 그죠? 그거 하나 힌트. 1기의 기말이 뭐가 될까요? 2기에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그러면은 1기의 기말이 지금 21만 원 나와야죠. 그 21만 원이 2기에 가서 뭐가 되죠? 21만 원 기초가 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답이 바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나머지는 2 구하라 그랬잖아. 그죠? 8번 문제. 예, 그것도 바로 구해볼까요? 예, 보세요. 8번. 8번 문제. 여기, 지금 2기 구하라고. 2기 문제, 기초. 그죠? 이게 기말. 그렇죠? 매입, 매출, 이. 요거 구하세요. 문제가. 자, 기초에. 그럼 2기의 기말, 1기의 기말이 1기의 기초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21만 원. 그리고 기말은 얼마? 17만 원. 매입은 47만 원. 매출은 65만 원. 끝났네, 그죠? 예. 그럼 계산. 마찬가지, 여러분들. 제가 동그라미 4개는 떼야 됩니다. 예, 하지 마세요. 65, 17, 21, 요거 빼면 되잖아. 65, 17 더해가지고 21 빼고, 14 나오네. 14 맞습니까? 예, 14. 맞네, 그죠? 5번 정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푸는데, 이제 좀 요런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두 가지, 아까 제가 요거 구한, 요 T 계정. 자, 다시 좀 한번 연습하고 이제, 예, 보세요. 요 T 계정 꼭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뭐죠?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요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다시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 요거는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아시겠죠? 그죠? 요걸 꼭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